안녕하세요. 에이건 오토 서비스입니다. 오늘 비틀 차량이 한 대 입고되었습니다. 비틀 소개시켜 주신 데는 모라에 있는 GD 팩토리라고 하는 폭스바겐 아우디 수리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GD 팩토리라고 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소개로 오셨어요. 그 업체에서 주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인 것 같아요. 1차가 오늘 아침에 입고되었습니다. 여성 운전자분이신데요. 운전하다가 딱 보면 막 기둥 못 보고 확 감아 돌린 듯한 느낌이 있네요. 프론트 도어, 사이드 스텝이 손상이 1차적으로 큰데, 손상이 있으면서 이 몰딩 붙은 게 앞으로 축 밀렸나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몰딩이 여기 꽂히면서 앞에 펜더를 땅 때려버렸습니다. 다시 또. 이야, 또 이런 것도 제 오래간만에 봅니다. 펜더도 손상이 있고 뒤쪽에 몰딩도 날아가 버렸고 몰딩 자리가 살짝 굽어서 조금 있고요. 여기도 살짝 조금 손상이 좀 있어 보이네요. 야, 프론트 펜더 아래쪽 같이 서로 만나는 부위 조금 민감한 자리라서 교체를 할 겁니다. 그리고 몰딩 두 개는 날아가 버려서 교환을 할 거고요. 여기서 문차까지 교체하면은 자차 처리하는데 200만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문짝은 황금도색 할 거고요. 사이드 스텝도 황금도색 할 건데 조금 손상이 큽니다. 뭐 황금도색 깔끔하게 진행할 거고요. 차주님이 손봐 달라는 데가 프론트 범퍼 손상이 있었는데 뭐 붓터치 아주 예술적으로 해놨어요. 손 좀 볼 거고요. 뒤에도 조금은 보기 싫은 자리가 있긴 하던데요. 여기도 붓터치 살짝 해놨어요. 조금 뭐 약간 좀 만져야 될 것 같아요. 보기 싫어서. 시작 한번 해볼게요. 문짝 황금하고 스텝 황금하는 게 좀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시작해볼게요. 아래쪽에도 손상이 제법 큽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내부까지도 손상이 조금 있네요. 자, 스터드 와셔를 붙여가 자살 땡깁니다. 자살 나오는 게 좀 보이시나요? 내판도 부식, 방청 처리 꼼꼼하게 합니다. 비풀 차량 리어 펜더 범퍼는 부분 서비스 해드렸고요. 프론트 펜더는 교체권입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 손상이 있어서 아래쪽으로 스톤 가드 순정까지 똑같이 쪼글쪼글쪼글 하면 다 살렸고요. 프론트 도어 프론트 범퍼 손을 좀 봐달라 해서 탈거해서 이렇게 도색까지 끝냈습니다. 이제 열처리 들어갑니다. 폭스바겐 비틀 이제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사직동 자동차 피부과 넘어와서 기존에 있던 거 뭐 좀 깨끗하게 또 만들고 남은 잔흠집들 광택 내고 우리가 도색하면서 일부 티끌 먼지 앉은 부분들도 전부 다 제거하려고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네요. 우리 차 입고 당시에 프론트 도어 리어 펜더가 손상이 제법 있었는데요. 아래쪽으로 프론트 펜더도 손상이 있었고요. 깨끗하게 수리 완료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비틀 차량 이제 디테일링 세차까지 끝나고 공장으로 왔습니다. 이제 곧 출고할 예정인데요. 야, 그냥만 봐도 잘 된 것 같아요. 우리 차 입고 당시에 도어, 뒤쪽 펜더, 앞쪽 펜더 이런 식으로 손상이 있었고 사이드 스텝이 굉장히 손상이 컸습니다. 도어도 그렇고 그리고 이 몰딩이 밀리면서 앞에 펜더 끝단을 딱 쳐버렸는데요. 그래서 펜더 교환했습니다. 도어, 사이드 스텝, 뒤쪽에 황금 도색했고요. 도어를 바꾸게 되면은 200만원이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저렴한 펜더 한 39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요거 바꿨고 몰딩 두개 교체해서 황금 도색 끝났는데요. 우리 차 도어 이렇게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잘 펴졌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텝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야 모르시겠죠? 사이드 스텝 아래쪽으로는 이 스톤 가드라 해가지고 돌 튀면서 도장이 까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름을 져 있는 도장인데, 이런 부분들도 완벽하게 살렸습니다. 어떤 다른 데 업체들은 그냥 이거 대충 해갖고 그냥 이거 여기는 이쪽 이까지는 오다가 여기서는 이제 없는 그런 경우도 있던데요. 깨끗하게 완료해놨고 펜더도 도색되었고 차주님이 손봐달라 했던 요번에 보험 사고 수리가 말고 붓터치 지저분하게 되어 있던 거 앞쪽도 있었고 뒤쪽에도 붓터치 조금 되어 있던 부분들 부분적으로 딱 해드려서 떼깔납니다. 이제 딱 봐도 아시겠죠? 이 차량은 저희 도장반장님이 바쁘셔서 제가 도색을 했었는데, 아, 잘 되었네요. 수리 완료해서 한번 출고 한번 해볼게요. 깨끗하게 잘 되었습니다. 출고할게요.